좋은 아침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갑자일입니다. 그게 육식갑자의 첫째가 시작되는 날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푸른지가 나타났네요. 그죠? 푸른지는 뭡니까? 원숭이도 좋아하고 용도 좋아하고 소도 좋아합니다. 그럼 오늘 양도 양띠도 싫어하고 토끼띠도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띠들은 오늘 조심하시고요. 오늘 푸른 옷을 입고 3자 8자를 쓰시고 동쪽으로 가시면 좋겠죠. 오늘은 뭡니까? 기일을 만나면 좋습니다.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해, 기축일을 좋아합니다. 이걸 각기압토라 합니다. 강인한 어떤 뭡니까? 지도력을 갖고 있고 행동력을 갖고 있고 그죠? 아주 이 사람 추진력, 아주 좋은 그죠? 의지력, 예, 지도력 다 갖춘 그런 사람, 정치인 그죠? 리더십, 예, 행동력이 상당히 좋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뭡니까? 경인을 싫어하죠. 각경충입니다.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일을 싫어하고요. 직업은 교사, 교수, 정치인 그죠? 방송국, 건설업 예, 저 전기업 그죠? 화가, 유통, 여행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각 체열 운영도 좋고요. 자, 머리병이나 감정기, 위장병 그죠? 시비 구설을 조심, 너무 잘나서 시비가 많고 그죠? 질투가 많습니다. 자, 오늘 자 지날입니다. 지띠날 띠베론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띠날 지띠는 어떻게 될까요? 봅시다. 하하, 오늘 상남자를 만나게 돼서 그죠? 연애운이 좋고 사업은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금전운, 학업은 예, 아버지 청년운 다 좋습니다. 소띠 볼까요? 소띠 오늘 좀 꿀꿀하네. 만나긴 만났는데 꼴보기 싫다 그러네.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이고요. 그러나 사업은 매매운, 성사, 이사, 금전운 다 좋습니다. 호랑이 띠 볼까요? 호랑이 띠 오늘 좋은 소식이 날아 들어오네. 그죠? 좋은 나갔던 연인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요. 행운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좋고 매매도 좋고 이사도 좋고 여행도 좋고요. 연애, 결혼 다 좋습니다. 토끼 띠 볼까요? 토끼 띠 오늘 밥 마시러 가는 날이 낮에는 행사를 그쳐서 좀 꿀꿀했고요. 낮에는 구설수가 좀 있고 그죠? 밥 마시러 가서 푼다 그럽니다. 그래서 낮에는 좀 조심하고 밤에는 연애운, 결혼, 이사운, 학업은 다 좋습니다. 오늘은 밥 마시러 가는 날입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는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네. 그죠? 그동안 이 미뤄왔던 혼사라든가 매매, 성사, 이사, 금전 그죠? 또 여행 모든 것이 이루어진 수술 이런 것들이 학업 승진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도 오늘 만나기 만나는 쪽 꼴보기 싫네. 그 약간의 구설수 이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입 조심하고요. 오늘은 만사를 조금 조심하는 그런 날을 몸가짐을 잘 하십시오. 자, 말띠 볼까요? 말띠도 오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죠? 매매, 성사, 이사, 금전 그죠? 사업 모든 게 좋습니다. 자, 양띠 원진살이죠. 원진 역시 이별이 있네. 그죠? 꼴보기 싫다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이별 뒤에 가슴이 좀 아픈 그런 날이라서 막걸리 한잔 하는 날입니다. 자, 원숭이 띠 볼까요? 오늘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 그죠? 그래서 연애운 좋고 결혼은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학업, 금전. 예, 만사 형통입니다. 자, 닭띠 볼까요? 자유 파살이죠. 그래도 좋은 소식이 날아들어 좋은 연인이 만났어. 그죠? 연애운 좋고, 결혼은 좋고, 매매운, 성사운, 이사학업, 여행 다 좋습니다. 아빠도 청년 좋습니다. 개띠 볼까요? 개띠도는 만나기 만나는 쪽 꼴보기 싫고요. 그래도 오늘 외로운 날이 되고 약간 우울한 날이 되네요. 그러나 금전은 사업, 매매, 성사, 이사금, 이거는 다 좋은데, 사람 간에 조금 꼬임이 있답니다. 돼지띠 볼까요? 돼지도 오늘 일이 상당히 바쁘네요. 금전은 사업, 매매, 성사, 이사, 학업, 그죠? 수술. 아빠, 청년 다 좋은데 너무 바빠서 연애는 없고 결혼은 없답니다. 자, 오늘 또 5월 11일 수요일 멋진 하루 보내세요.